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병상과 격리시설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실을 점검하고 우선 23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날 경우 도립병원을 지정해 건물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접촉자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숙소를 격리시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함께 정확한 정보 공개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공공 영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서. 도의회도 예정했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비상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관련 예산 집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예산 확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가지 않을까, 이게 완전 저기 되기까지는. 그 기간을 좀 길게 보고서 이런 마스크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예산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되고.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당분간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2월 6일 날 개최할 예정인 기본소득 박람회를 취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